첫 번째는 앰플 기타 M 라이트 2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무료 기타 쪽에서 약간 좀 레게노 악기예요. 그래서 소리도 굉장히 좋고 믹스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연주했을 때 뭔가 그림이 예쁘게 나오는 그런 악기인데, 그래서 만약에 뭔가 기타 느낌을 내고 싶은데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앰플 기타 M 라이트 2 요걸 좀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들도 있어요. 뭐 펜이라든지 위드라든지 더블링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 자체 내에서 뭐 이렇게 노트를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하면은, 물론 이제 기타 가상악기이기 때문에 세션만큼은 사실 100%는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세션으로 치는 거랑 느낌이 다르니까. 하지만 이걸 잘 컨트롤 해가지고 잘 시퀀싱을 하면은 세션 못지않은 수준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 앰플 사운드에서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소개하는 플러그인 부티크 여기서도 받을 수가 있는, 만약에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받으면은 여기 로그인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을 하고 여기 프리 프로덕트 Add to My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해서 하면은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데모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소개할 거는 마찬가지로 앰플 사운드의 P-Lite 2라는 베이스 악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타 종류인데 베이스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EQ나 컴프 뭐 여러 가지 이펙트를 해가지고 베이스를 좀 빵빵하게 해가서 곡을 만든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앰플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얘네들은 이제 기타 전문 회사거든요. 또 얘네들 만약에 이 무료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다른 제품들을 써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얘네들 아마 일렉 기타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렉 기타 가상악기. 그래서 일렉기타 가상악기에다가 기타릭 같은 걸 걸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소개하는 건 베이스니까 요것도 이제 베이스를 찍으실 때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플러그인 부티크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앰플 기타 받았던 거 있죠? 전에 거? 그거처럼 Add to My 다운로드 해가지고 바로 받으시면은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데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는 클래식 기타 라이트라는 건데, 이거 콰이어 뮤직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 콰이어 뮤직 같은 경우는 무료 악기들을 많이 배포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악기는 이제 스페니쉬 기타라고 해서 예전에 저도 소개한 바가 있는데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스페니쉬, 뭔가 조금 이런 스페인 쪽 이국적인,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칸 약간 이런 스타일의 힙합을 찍을 때 쓰면 굉장히 좋은 악기고, 소리 음색도 굉장히 땅땅거림이 좋고 칠되는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스타일을 찍으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기 바로 그냥 눌러서 받으시면 되고, 이게 풀버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버전을 원하시면은 데모 요거 라이트 버전을 써보고 요걸 구매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데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료 가상악기계에서 레게노라고 불리는 스피트파이어 오디오의 랩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 이 스피트파이어 오디오가 이제 회사고요. 얘네들이 제품을 발매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 요 랩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소리들을 제공을 해요. 뭐 피아노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필 기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랩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약간 좀 시네마틱한 그런 바이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잔잔바리하고 칠하고 감성 적인 약간 요런 걸 찍으실 때 필 기타를 쓰시면 좋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요 랩스에는 기타 말고 피아노 등의 여러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기타랑 다른 것도 반드시 함께 다운을 받아서 쓰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기 프리 다운로드 누르면은 뭐 이메일 입력하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해서 하면 되고, 참고로 얘네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요 랩스라는 가상악기를 깔고 그 안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요 랩스도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얘도 한번 데모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헌티드 기타 라이트라는 건데, 요 같은 경우는 요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조금 어두침침하고 그러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해외로 그냥 심플하게 치자면 다크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트랩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릴핍 같은 약간 그런 바이브, 이모 힙합이라고 하죠. 그런 거 찍을 때 요 악기를 쓰면은 유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소리는 들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다크하고. 그래서 약간 이런 정서가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조금 쓰기 거시기 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기 다운로드해서 받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음에 들면은 풀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구매를 해서. 그래서 이것도 데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NI 쪽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무료 악기 중에 Complete Star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면은 여러 악기들이 설치가 되고 써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밴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Rock and Pop Instrument라고 해서 이 기타, 그러니까 일렉 기타죠. 네, 베이스, 어쿠스틱 드럼 킷, 오르간, 이 피아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것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비트를 찍기 막 시작하는데 뭔가 무료 악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고 한다면, 얘네들이 Complete Start라는 거를 무료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써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것들 다 설치하시고 작업을 해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왜냐면 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깔끔하고. 그래서 원래 NI는 요 음악 쪽에서는 굉장히 나름 대기업인 회사라서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요 밴드에서 있는 기타 소리가 있어요. 그거를 써보시면은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굉장히 좋을 거예요. 다음은 일렉 기타 악기인데요. 이게 뭐라고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슈레더지 3 스트라투스 프리라고 되어 있는데 좀 못 읽어도 양해 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컨탁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컨탁이 필요하고, 만약에 컨탁을 쓰지 않는 분들은 컨탁에서 플레이어라는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써도 되는데, 요 플레이어 버전은 한 10분인가 15분 동안만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어쨌든 풀 버전이 당장에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어를 NI 쪽에 가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요거랑 겸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렉 기타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소리, 요 튕기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펙트도 같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소리를 만들면은 뭐 R&B라든지 힙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악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샘플 포닉스라는 데서 론 로코라는 게 있는데요. 요 샘플 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을 잘 만들기로 조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샘플 포닉스, 룸 마스터 약간 이런 계열이 조금 오래된 그런 회사인데, 얘네들은 좀 상대적으로 빈티지하고 되게 좀 도판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무료 악기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김새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기타가 있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펙트가 달려 있고 띵가띵가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이것도 소리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다운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데모를 들어보도록 하죠. 끝으로 DSK 다이나믹 기타스라는 무료 악기입니다. 참고로 이 DSK도 굉장히 나름 좀 오래됐다고 해야 되나요? 많이 오랫동안 찍으신 분들은 좀 한 번쯤 봤을 법한 회사인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무료 악기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타 말고도 여러 스타일의 악기들을 무료로 많이 배포해요. 퀄리티도 괜찮고.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배포하는 것 중에 다이나믹 기타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성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케치라든지 가이드 같은 거 딸 때 요거를 써서 비트를 찍어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플러그인 부티크 있으니까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그 앰플 기타 쪽하고 똑같습니다. 플러그인 부티크 있으니까. 그래서 받으시면 되고, 데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